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 이어지는 컨텐츠죠. 그래서 그 사심 역사하고는 다르게 아직 제가 컨텐츠 이름을 확실히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컨텐츠 이름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 밤에 하는 역사 이야기하고 목요일 밤에 하는 역사 이야기를 조금 분리를 해놓는 이유는 목요일 밤에 하는 역사 이야기는 그 전에 제가 매주 좀 다른 주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하루면 끝나는 주제들 말고 하루가 넘어갈 수도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교육 컨텐츠를 할때 제가 보통 그날 방송에 그 할애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심 역사를 할때 제가 이제 할애하는 컨텐츠를 할애하는 시간이 방송에서 할애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왜냐면 방송을 준비를 하려면 일단은, 오늘은 무슨 소재하지? 그걸로 생각부터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꺼내오는 그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그 소요 시간 말고, 이거는 그 사심,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 그 사심은 솔직히 컨텐츠가 짧아도 한 2시간 정도였어. 짧아도 2시간, 그리고 길게 가면, 그날 뭐, 그 주제를 하루 안에 다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막 4시간, 5시간 막 그렇게 갈 때도 있었어요. 바로 지난번 그 IMF 컨텐츠 할 때요. 제가 그 방송 시간 한번 재봤거든요. 다시 보기 파일로 런타임을 보니까 5시간이 넘더라고. 물론 동영상 자체는 이제 다섯 편으로 나눠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끊어서 보는 분들은 뭐 와서 끊어서 보겠지만 그 VOD를 다시 볼 때는 아주 편한 기능이 있죠. 봤던 데부터 이어서 볼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근데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오래 가면 한 주에 오래 하면 굉장히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근데 그렇게 길더라도 그날 하루에 끝낼 수 있으면 그날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안에 못 끝낼 수도 있는 컨텐츠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는 이 장편 컨텐츠는 그거예요. 운이 좋으면 하루에 1편, 2편, 3편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녹화를 끊으면 되잖아요. 녹화를 끊으면서 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그몇 편씩을 해요. 그래서 하루 안에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길게 가면요. 그 시리즈를 해야 되는 역사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포에니 전쟁이라든지 포에니 전쟁 이거는요. 그 이런 동영상 스토리 강의형 컨텐츠로는 하루 안에 못 해요.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포에니 전쟁 얘기를 하면 그 뭐냐? 학교에서 세계사 컨텐츠로 포에니 전쟁 얘기를 하면 보통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끝나요. 아, 이번 주는 일단은 주말까지 그 중계권이 없어요. 이번 주 챔스는 중계권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이번 주는 당분간 스포츠 중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새벽에 그 억지로 5시까지 기다려서 기성용 선수 출전 경기를 중계를 했었죠. 그 왜냐면 스포츠 BJ 방송 그 자격 유지 때문에 계속 방송 시간은 채워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 막 기다려서 그 기성용 선수 경기를 중계를 했었고요. 중계권이 오늘은 없을걸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장편 시리즈 치고는 조금 짧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이 로마가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의 전신인 그 고대 로마 제국이 그 한때 공화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화정 전에도 왕정이 있었고 공화정 이후에 제정으로 바뀌었죠. 자,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딱그 로마의 시작 부분. 왜냐면 로마의 끝도 사실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그 뭐냐, 로마가 그 망하는 이야, 로마 제국 쇠망사? 뭐 그런 이야기 할때 제가 한번 좀 따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짧게 한번 가고, 그나마 짧은 편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로마의 건국 시조죠. 로물루스에 대한 이야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죠. 근데 롱런한 왕은 로물루스 왕이에요. 그리고 로마라는 국가의 이름, 바로 이 로물루스라는 사람에게서 그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로마는 현재도 그 이탈리아의 수도, 도시로서의 로마가 됐죠. 영어로는 롬이라 부르죠. 그 도시로서의 로마가 되고, 그 국가 이름, 로마라는 이름을 쓰는 국가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사실 로마 제국, 우리가 흔히 로마 시대는 서로마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로마가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옮긴 이후, 그때부터는 이제 동방시대가 돼요. 이미 뭐그 전에 그 디오클레티아누스부터가 그 이제 동방에 머물렀었지만, 커피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느긋하게, 그냥 여러분 느긋하게 이야기 듣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뭐 평소에도 계속 당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먹어가면서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아예 이 컨텐츠의 컨셉은 대놓고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그 역사 이야기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계속 먹기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로마 제국의 수명이 완전히 닿는 거는 1453년. 현재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될 때까지예요. 그렇고, 실제로 그 일본인 학자야,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그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에도 그 로마 그 로마 세계의 종언은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한 그 시점까지 이야기를 써요. 하지만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그 굉장히 짧게 썼죠. 그리고 로마 멸망 이후에 지중해 세계라는 책도 또 따로 썼더라고. 근데 저는 로마 멸망, 제가 로마인 이야기는 15권 시리즈를 제가 다 읽었는데, 그 역시 전공자니까 한 번쯤은 다 읽겠죠. 한번 그 15권 정복을 다 했겠죠. 근데 제가 그 책은 지금 알라딘에 팔았어요. 왜 알라딘에 팔았냐면, 시오노 나나미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약간 극우 성향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죠. 그 정치적 성향 때문에 한번 사서 원래는 소장용으로 갖고 있으려고 했다가 좀 그녀의 정치적 행동 때문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자, 그렇고요. 자, 어쨌든 그 거의 2000년이 넘어가는 이 로마 제국, 2000년이 넘어가는 역사의 그 로마라는 그 국가의 시작은 바로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로마 왕정 때는요,
초창기 7명의 왕이 있어요. 그리고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를 사람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있겠죠. 엄마 이름은 레아 실비아. 레아 실비아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 신부는 그 알바 롱가의 그 나라가 있어요. 그 왕이었던 누미토르의 외동딸이었다 그래요. 그렇고, 원래는 왕의 외동딸, 공주, 레아 실비아가 계승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누미토르의 동생인 아물리우스가요. 형의 왕위를 뺏고 형의 대를 끊자. 그리고 내가 왕이 되자. 그래서 아물리우스가 왕위를 찬탈하게 돼요. 그리고 그 레아 실비아를요. 이 베스타 신전으로 보내버려요. 이 베스타 신전으로 가면요. 베스타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스티아라는 여신이 있고 그리스 신화의 헤스티아 여신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로마의 신이 베스타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함께 알아야 되겠죠. 참고로 그 저는 그 이야기로 보는 그리스 로마사 그 이야기 그리스 로마사 그 책은 아마 있나? 그 신선희 선생님하고 김상엽 선생님이 쓴그 책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그 그래서 베스타 신전으로 가면요 여사제가 가요. 베스타 신전에는 여자가 사제로 가요. 그래서 그 여사제는 평생 처녀로 살아야 돼요. 자, 그 여사제가 약간 그런 숙명이 있죠. 여사제의 숙명이라는 거는 뭐냐? 영화 트로이 보시면 그 브리세스라는 그 여사제가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서 영화니까 아킬레우스하고 그 뭐냐 그 침대에서 관계를 맺는 거뭐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네 참고로 19금 영화예요. 왜냐면 그 배드신이 굉장히 그 아찔해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막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막 점령하고 그러면요. 그막 여사제를 막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갖고 노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가 됐는데 문제는 마르스 신이 그러니까 신전들이 있겠죠. 마르스 신전도 있어요. 마르스는 그 부류 관장하죠. 그 부류 관장하는 마르스 신이 그 레아를 보고 그 이쁜 거야. 신이 보기에 이쁜 거야. 자, 여러분들 신이 보기에 이쁘다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이쁘다는 거하고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쨌든 그 이쁜 모습에 반해 가지고 마르스 신이 그 레아 실비아한테 대시를 한 거야. 자, 신이 대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애가 생긴다는 거. 동정녀인데 애가 생겨. 자, 그래서 그 로물루스하고 레무스 두 쌍둥이를 낳게 돼요. 발칵 뒤집어질 일이죠. 평생 처녀로 살아야 되는 여자 사제가 임신을 해서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어. 애 아빠가 누구니? 아버님이 누구니? 자, 그러니까 아빠는 신이고 엄마는 인간. 신의 아들이죠. 그 약간 반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도 그런 거야. 자기의 그 건국 시조를 약간 그
보통 그 각자 나라들의 역사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자신들의 건국 시조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종교도 그 단군왕검을 그 신격화하잖아요. 대종교가 그런 거잖아. 이런 것처럼 그 조선의 그 용비어천가라는 책이 있죠. 한그 뭐냐 훈민정음 반포 과정에서 처음으로 쓴 책이 용비어천가예요. 자, 이 용비어천가 목조, 탁조, 환조, 네, 목조, 익조, 탁조, 환조가 그 조선의 태조의 그 조상 고조 할아버지까지인데요. 그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 목조가 그 원래는 그 전주의 시집안이었는데 그 뭐냐 동북면으로 갔다가 그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그 쌍성 총관부 설치에 그 이바지를 하긴 하잖아요. 그러다가 목조, 익조, 탁조를 거쳐서 환조가 그 쌍성 총관부를 고려에 반환을 하면서 고려의 벼슬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용비어천가처럼 건국 시조를 약간 그 아빠가 로마의 신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신이 있었죠. 마르스. 이 마르스의 아들이라고 설정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고조선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북부여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건국 시조를 신격화시키면서 정통성을 마련을 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일단 북부요. 그러니까 고조선 같은 경우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웅이 그 곰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웅녀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단군에 낳았다라고 하고, 그 북부여도 그 시조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그 북부여를 다스리다가 그 뭐냐 아들 해부르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그 하늘로 올라가 버려. 응.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하여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신라도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신라 같은 경우 그 뭐냐 하늘에서 뭔가 말이 내려와가지고 그 나정우물가에서 그 혀거세 그 알을 낳아놓고 올라가죠. 하늘에서 내려온 알. 그리고 그 금관가 그 육가야도 그 육가야도 그 알에서 나오죠.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여기서 좀 잠깐만 그 컷을 하고 조금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